잔인하고 처절했던 그때 전쟁으로 인한 고아는 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채 알기도 전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어린아이들. 깡통을 차고 돌아다녔었는데 저기 얻어먹으러 굶고 또 굶고 또 굶은 생각은 이게 안 나요. 굶은 생각. 그 얘기를 못 받친데 돌아가실 어머니를 나는 꿈을 갖고 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아들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있는데 이걸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미군 사병들을 갖다가 말이죠. 전부 다 막 죽어 실었어요. 그리고 수영할 데가 없으니까 종로 운명학교에다가 일단 수영을 한 거라. 그 많은 그 고아들을요.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고 혼자 남겨진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참전 용사들. 그냥 차로 싣고 들어오면 그냥 홀딱대게 하고 목욕을 시키는 거라. 끝이 모르다가 그래갖고 막 그 내복 같은 거 하나 입혀갖고 교실에다가 집어넣어 교실을 그냥 날룩해갖고 뜨끈뜨끈하게 해놓으니까는 그것도 알고 있던 애들이 그냥 청국영국과 마찬가지지 뭐고. 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아이들을 돌보고 위험에서 피난시켰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비행기를 태워서 피난을 시켰으니까 살았죠. 그런 비행기 타고 피난을 갈 줄 알았습니까? 그분들 덕으로 살아서 현재에도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살려가지고 제주도까지 이송시켜가지고 우리 살려놨으니까 최대한 우리한테는 정말 고마운 분. 은인이죠, 은인. 은인이라고 하면 뭐 그보다 더한 뭐 수식어가 있습니까? 더한 수식어가 있으면 그걸 누가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은인이죠. 아, 옛날에 이 사람들한테 정말 웃겼을까. 어떤 때 잠이 안 와요. 아이들을 가엽게 여긴 건 에티오피아의 참전 용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월급을 십시일반 모아 보화원이라는 고아원을 후원했는데요. 전쟁 시에 고아가 되었던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구원해서 전투 식량을 먹여가면서 정말 어렵게 아이들을 후원을 했어요. 당시에 뭐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후원을 했겠어요. 자기들이 보급받는 식량 중에서 그걸 아끼고 아껴서 그걸 또 모아서 또 이 보아 고아원에 전달하게 됩니다. 야스테마루 야시그레뇨치 야와탄 안다크마친 야와탄 ለነሱ ለትምህርት ቤት ለልዩ ልዩ መርጃ እንሰጥ ነበር። 70년 전 대한민국의 미래였던 아이들을 돌보았던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 በሳምንት አንድ ቀን አንድ ላይ ኤቭሪ ፍራይዴይ 2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 아바트가 베테랑도 템메사사이노 아바트가 고 불차 올레카 씨는 1951년 22살의 나이로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전투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승리한 까뉴 부대 불패의 기록도 함께 이루었는데요. 아버지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한국전 참전은 언제나 자부심이었습니다. የደከመበት የለፋበት አገር ስለሆነ እኛም ያባታችን እንትን ውስጥ ያለው ነገር እኛ ውስጥም አለ። በጣም ነው የሚወዳት አገር ኮሪያ። 아버지에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평생 잊지 못했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남매들에게 늘 했던 이야기. 안디 코리안 얘네 파는 ልጅ 아르가 더서부터 좀 물어 잡아라. 나도 못아 ከእናቱ ላይ አንስተው ያሳድጓት ነበር። This is Baktunga. ይሄ ባክቱንጋ ነው ብለው አሳዩ። ይሄ ነው ይሄ ባክቱንጋ ፎቶግራፍ። He said Baktunga
불치아 올레카 씨가 한국 전쟁 중 돌봤던 박동화. 참혹한 현장에서 만났던 아이입니다. 박동화를 첫째 아들이라고 항상 말했던 아버지는 사신을 70년 동안이나 간직하며 그리워했습니다. 아빠타친 훌기제 እንደሚያነሳው እንደሚያስበው ይፈልገው እንደነበር ነው። 뜻이 인디암 아홉 በቀርም ኮራይዶ የነበረ ጊዜ ተፈልጎ አልተገኘም። 나 በጣም ስለሱ ደግረን ነበር።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지켰던 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우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감사한 마음을 봉사로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세? 네. 아디스 아바바 지대에서 치기공사로 근무 중인 정탁점 씨. 참전용사들에게 무료 틀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은요 참전용사 분이신데 전에 틀니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틀니 걸었던 치아가 빠져서 다시 틀니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빠빠 아 여기 보시면 이가 이제 한 개 남으셨습니다. 한 개. 그빨 너무 기쁨이라고 만나기는 아이처럼 안달다기는 라서 분이 있다더라. 나 시끄러워 배당 들고 시끄러워. 아. 벌써 8년째. 이제 그를 모르는 참전 용사가 없을 정도인데요. 아빠빠. 예, 언데이트. 건전아? 하나님 앞에 축복하신다. 저분들이 변하면 변하는 거 보니까 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손길로 인해서 저분들이 저렇게 밥을 드실 수 있고 또 하나 주실 수 있고 또 한국에 대한 그 고마움도 더 있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라서 너무 감사하죠. 고마움을 다시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묵묵하게 지금은 참전용사와 후손뿐만 아니라 다른 에티오피아인들까지 돕고 있습니다. 제가 해드렸던 틀레 해드렸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참 짧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뵙고 감사하다는 이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이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전하고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때 우리에게 잊혀졌던 참전국 에티오피아. 그 미안함으로 시작한 봉사와 후원을 어느덧 28년째 이어오고 있는 신광철 씨입니다. 우리 이번에 참전용사촌에 그 집을 고쳐주는 여기 이제 그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제 집 고치기 전에 이제 가서 오늘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좀 체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에티오피아 방문 횟수만 무려 116번째. 참전용사와 가족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부터 주거 개선 지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침 지금 마을 사람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사시는 동네에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 말을 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을마을에 계시는 참전용사들 할아버지들이 좀 자랑스러워들 하죠. 이 마을에서는. 네, 들어갑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참전용사의 집은 여전히 많습니다. 데나이슬린. 데나이슬린. 데나노.
오케이 오케이. 감사를 전하기까지 70여 년.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언제나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도 건강하시네. 이게 이제 참전 젊었을 때 사진. 1953년 네, 이제 참전하셔가지고 네, 시전 끝나고 들어오셨어요. 많이 늙으셨다. 19살에 삼진 보병으로 참전한 벨라이네어 씨. 참전 이후에도 육군으로 복무했지만 퇴직금도 없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흔이 넘는 할아버지가 살기에 집 상황은 열악하기만 한데요. 지금 이 집은 고쳐야 할 곳이 여기를 이렇게 칸을 막고 간이 침대를 만들어서 여기서 따님, 그 따님의 딸까지 사는데 여기는 세 식구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이는 이 매트레스가 저 벨라인의 할아버지가 저기 바닥에 깔고 주무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를 다 손을 봐야 돼, 이 방을 다. 이 집은 또 유독이 수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수도를 놔줄 거예요, 공사를 해서. 이걸 드러내고. 가장 시급한 것은 화장실입니다. 집에 화장실이 따로 없어서 불편한 몸으로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마을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우! 아우! 아니, 땀이 흘러서서 코리아 땀아친 흘러서서 부서 언제 못해 자르 비혼 해달라고. 아우! 여전히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사는 에티오피아의 영웅들. 그 마음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3만 달러가 넘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왔던 그런 분들의 도움과 끊임없이 한국이 잘 되도록 기도했던 그분들의 결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한때 신세가 아닌 이제는 갚아줘야 할 은혜다 보는 거죠. 그렇지만 플러스에서 갚아주자.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분들의 가족, 그분들의 후손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잘 배워서 자기네 조국 에티오피아가 잘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픈 역사의 순간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은 지금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의무인데요. 참전했다는 이유로 겪어야만 했던 가난과 고통. 참전 용사 후손들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እዚ ነው እኔ ምሰራው እና በትርፍ ሰዓቴ ነው ምሰራው በትርፍ ሰዓቴ ስለምሰራ ብዙም ከባድ አይደለም ከትምርት ቤት ስመለስ ነው መጥቼ እዚ ምሰራው 일이 끝나고 퇴근하는 곳은 바로 아래층에 있는 회사 창고. 물건들이 가득한 창고를 지나자 숨어있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제 방이에요. 회사에서 출장 직원들이 쓰던 공간을 막가가 지낼 수 있도록 잠시 내줬는데요. 회사에서 방을 내어준 이유. 바로 막가의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이행아오. 왜 코리아 예전부터 아야테니나 이해냐 포토 붙잖아 우야리.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 어떤 건전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막가가 다섯 살이 되던 해 엄마 아빠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하이스쿨 끝자랐고인 보하라 예콜리지 트머티는 같이 예타마르 캐스와가 안드누르 ፍቃደኛ አልሆነችም ነበር. እንዴት ነው አባት ምን ማለት ነው የሚለው ነገር ባውቀ ደስ ይለኛል
ሌሎች ሰዎች ሲያወሩ ያስቀናኛል እና ያው ብቸኝነት ይሰማኛል።세상이 홀로 남겨진 채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해온 막가. 그나마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지금의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쁜 시간 틈틈이 공부도 빼놓지 않습니다.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가난의 부족함은 절실함으로 채웠습니다. 이게 예트머트 비타친 메토키아노. 대견하게도 의대에 진학했는데요. 예타마리오 체 메토키아노. 의대생이에요? 공부 잘하겠어요. 예, 아오. 진짜요? My GPA 3.4.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일과 학업을 병행하지만 여전히 생활은 어렵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야오, 오늘 아홉 날, 이렇게 가지 이제 잘했고, 그때 이태머틴 태머리, 그자 와라 라신 마샤샬로, 라신 마샤샬로 다모 비트만 맥사트, 만나면 야오 열이 랭인 마샤샬 니트 미바루틴 마모라트 너무 필요. 의지할 곳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야만 했던 막가는 이제 다른 아이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싶다는 꿈을 꿉니다. 오늘 살리고 라세인이 차례 무탈해 주시 ብዙ ሴት ተማሪዎችን በእኔ የሚቸገሯል። እነሱን በተቻለኝ አቅም ጥሩ ደረጃ ላይ ደርሺ ታወቁ ሆኒ እነሱን ብረዳቸው በጣም ደስ ይለኛል። ጊዜ ሴቶች ቻንጀን ጓርል ቻሽኔ አይቸሮም ፍሞጠን ቻምጆን ዮንግሳደልቸራ ከድሬ ሁሶንጓ ዶውሚ ፍልዩአን ኤቲዮፒያ አይድሬጌ ኡልታሪ가 되어주세요. 라르소 코리아 ምንድነው? 후라타냐 ሀገሬ ነጭ? That I cannot explain for you mother and mother because Koreans they never forget what I've done for them. Mm-hmm. They never forget it. Always they are thankful. Thankful. በደም ዋጋ የተገኘ በደም ዋጋ የተገኘ ደም የፈሰሰበት ነው።한국을 도왔다는 이유로 핍박받아야만 했지만 후회는 없다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 그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평화를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세크날루 안녕하세요. 베테랑스 아야테 이유. 그래서 አንደበት እንዲህ ያለ ቃላት ስትሰሚ ምን ያህል ጦርነት አስከፊ እንደሆነ ተረድተዋል ማለት ነው እና በጣም ያሳዝናል። አመሰግናለሁ እኔ በጣም በጣም አመሰግናለሁ በይ። እሺ
그대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지켜줄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